마이크 스코알렌도 나랑 똑같이 줬다고 생각해서. 아 근데 그거 먹고 뭐 좀 바지에 묻었다고 또 턱을 덜덜 떨면서 돌려주고. 아니 그 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게요. 아버진 성질 좀 죽여야 돼. 아유 너무 팔팔해. 아저씨가 조언 좀 해주세요. 아 여러 번 했지. 근데 안 들어. 보면 아버지 말이야 내 딸이 수석검사인데 하는 그 자만심? 자랑스러움? 아, 그런 거 있어가지고 왜 사람들한테 위세랄까? 좀 딱딱거리는 게 있어. 들었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나. 혼자 잘났어 그냥. 그러고도 계속 성종 사장만 나 죽일 놈이래. 이제 상황 알았고 어떡할 거야? 생각 좀 해보고. 여기서 또 번복하면 언니만 이상한 여자 되는 거야. 그럼 너희 아버지 너 등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 봐야 직성이 풀려. 그건 아니지 뭐. 뭐 하냐? 어제도 송종 사장 꽃 사두고 아버지한테 퇴근 인사 드린다고 들렸다가 무안당하고 쫓겨났어. 너희 아버지 성격 고쳐야 돼. 언니밖에 입 바른 소리 할 사람 없어. 우리가 뭐라 그러면 바로 버릇! 아니야. 아휴. 와, 오늘도 덥겠다. 아. 뭐 미쳤냐? 어제 딸내미들 만난 것 때문에? 야, 설국이 애비 사람 괜찮다고 했다며 내가 원인 제공을 했고. 아 인정할 거 인정해. 너랑 싸웠다고 무조건 나쁘게 몰지 말고. 너 내 친구 맞냐? 아, 네가 설국의 아버지였어도 마찬가지였어. 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아마 네가 여기 입주면이었으면 더 했을지도 몰라, 네 성격에. 야, 다물어. 저는 뭔데. 오늘도 애쓰세요 아버님. 저 출근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쁘냐 하는지. 저놈이 얼굴이 몇 개인지 몰라. 너무 독하게 굴지 마.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저 꼴을 어떻게 봐? 그런 말 있어.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있구나. 너나 실컷 열반해서 극락하세요. 아니 친구인데 너랑 같이 가야지. 필요 없어.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좋은 아침.
고마워요. 수성님. 백화점 가끔 가시죠? 네. 저 펜던트 하나만 선물해 주세요. 중보석 코너에 가면 남자들 하는 거 있거든요. 수성님 마음에 드는 거로요. 목걸이는 왜요? 수성님 대신 그거라도 하려고요. 네? 알았어요. 우리 길라 웃음도 잃고 말도 잃고 어쩔 수 없죠 뭐. 어서 어울리는 상대를 만나야 할 텐데. 연진 아주 물 건너갔지. 아 그 수석 그 삼촌하고 결혼한다며? 네. 할까? 정말? 호강이 늘어질 텐데 안 하겠어요. 연지 삼촌 아니었으면 쉽게 길라 포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진작에 엮여졌으면 길라 힘들지도 않고. 아이고 여마야. 좀 봐주세요. 일해야 돼요. 영화 할머니는 왜 갑자기 가신 거야? 에이그 표정 보니까 얘가 또 뭐라고 헝겨. 그렇지? 네. 기껏 오셔서 거들어주셨는데 딸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도 풀어드려. 네. 암튼 내 친구들도 그러는데 딸 자식들 다 소용없다고들 그러더라. 애비하고는 화해한겨? 네. 누가 굽히고 들어갔어? 저죠 뭐. 진 것이 이기는 거야. 사소한 거 가지고 여자들이 그저 까탈 부리면 남자들 그냥 정 떨어져. 아주 잘했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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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어여 내려가 봐. 네. 아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네, 그럴게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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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야. 주무세요 어머니. 아 그러면 잡고 사는 게 좋지. 잡혀 살아야 해서 그냥. 어머님 전라도 말 다 배우셨네요. 그렇지. 어, 어서 와. 부산지검 마조부에서 이번에 국제조직이 포함된 대규모 마약사건 수사가 있어서 각 청에서 영어가 능통한 검사들 파견 요청이 왔어.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부검사가 아직 초임이지만 영어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서 부검사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네. 이번 주 내로 담당하던 사건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부산지검 마조부로 출근해. 좋은 경험 될 거야. 예. 기간은 얼마나요? 최소한 몇 달이래.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 주장이 뭡니까? 난 이거 위조된지 몰랐다. 아니죠. 알았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언제예요? 바다 이야기 터지고 막 그랬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거다? 네. 가짜다? 네. 너 아빠 재혼 반대 안 하지? 응. 아 근데 마땅한 사람이 있어야지. 있어. 누구?
연지 엄마. 연지 엄마? 응. 아무한테도 내색은 마. 누나 맘대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 김성경 씨는 침은 이제 중단하고 뜸을 떠. 알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마음의 정이야. 마음을 우선 다스려야지 치료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성종 사장 저녁에 힐탄 말고 그냥 집에서 보재. 아버지 뵐 겸 집으로 오겠다고. 아빠 화내실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라고 했어. 언니 8시까지 올 수 있지? 응. 시끄러울까 봐 걱정이다. 아빠도 그러면 안 돼. 어쨌든 논리적으로 어?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얼굴 딱 안 보고 말 문제야. 없던 일로. 여보셔요? 휴대폰도 꺼놓고 하루 종일 어디 갔었는가? 볼일 보러. 영화 눈에 안 밟힌가? 친할매랑 증조할매랑 잘 봐주고 계시겠지. 그럼 내는 누가 봐주나? 부서방 있잖아. 난 부서방보다 우리 엄마 있어야 된디? 됐어.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부서방 땜시 내가 쪼까 예민해져 갖고 해. 엄마한테 화 다 풀었네. 어버저도 시원찮은 우리 엄마인데. 아이고. 많이 속상했지? 그래요. 나도 엄청 실이 속상했어. 아유, 시고. 잠 말이야. 부서방한테 물어봐. 아야, 부서방. 어저께도 올라갔었지 않냐? 아니. 풀었어. 예. 다행이구만. 나 없으니까 둘이 사이도 좋아지고. 아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속상해갖고 온 게 부서방이 그냥 마음 짠해갖고 못 올라갔지. 어쨌든. 언제 올게? 당분간은 네 아버지 쪽과 거둬야 쓰겄다. 아버지 왜? 며느리 밥이 마나님 밥만 허냐. 달덩이 많기로 훤하던 얼굴이 반달돼 버렸어야. 하 기장님은 몇 달 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제 덕입니다. 뭐 비법 있어요? 경보하거든요, 공원 가서. 경보요? 그거 힘들어 뵀던데. 그러니까 살 빠지죠.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거 어떻게 걷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수수님 다이어트 하시게요? 우리 동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요. 동생분들이 통통해요? 네. 얼마나요? 걔들 자존심이 있는데 내 입으로 말할 순 없죠. 수성님보다 약간 더 찐 정도일 거예요. 어, 잠깐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무섭다고 잡어. 그래서? 그러더니 운다? 거기서 그냥 말려들었어? 아니지. 올라가면 안 된가? 그래. 그래서
머리 차랑차랑 길어지면 옆에서 자겠다고 했더니 응.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 응. 나오는데 저 귀신 가발처럼 긴 거 있지. 그걸 울면서 쓰고 나온 거야. 야, 아빠 얼마나 웃겼다. 얼마나 웃겼다고. 예, 내려가요. 하여튼 결론은 완전 항복. 잘했어, 내 손주. 할머니, 나도 먹고 싶어? 자. 누구세요? 어머, 어디서 만났어요? 바로 앞에서요. 아버진? 아, 친구분이랑 통화하셔. 그냥 수일거리에서 만나가는 거지 뭐. 그래, 한번 봐. 천상천역이래야지. 아이고, 우리 영감이 일찍 들어왔네. 아빠. 성종 사장이 말씀드릴 거 있대요. 귀에 말뚝 박았나? 그냥 같이 들으세요. 다 피곤하거든요. 짧게 끝내고 가세요. 에휴, 시안이만 아니면 정말. 저 입양 같은 거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이혼했던 얘기만. 제가 백검사한테는 얘기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15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갔었습니다. 어쩐지. 뉴욕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부유한 집이었는데 위로 니콜라스의 형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절 끔찍할 정도로 괴롭히고 학대했었습니다. 때리는 건 예사였고 처음엔 영어 못한다고 구박. 검은 머리털 꼴보기 싫다고 핀셋으로 정수리를 동그랗게 뽑기도 하고. 아무튼 상상도 못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숱이 많아요? 이식했어요? 옷 뺏어도 떠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한국의 가족들 도우려고 이 악물고 참아냈는데 왜 시집살이 한 여자가 또 시집살 시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인가 봐요.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제가 한 번씩 남들한테 못되게 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식을 못했어요. 이번에 차분하게 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님 마음 풀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든 다 할게요.
전 제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술에도 안 빠지고 미국 사회에서 그 흔한 마약 한 번 안 하고 공부 원하는 만큼 했고 미국 부모님들 신하들보다 저를 더 신뢰하셔서 교양 수업도 제가 받았거든요. 겸손 대신 자만심이 찼나 봐요. 이제 알았으니까 깊이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들한테는 잘합니다. 시양 씨, 제 성격으로 뭐 속 썩고 상처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다 맹세하고.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님. 생각 좀 해볼 테니까 그만 가요. 전 정말 큰따님 말고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고요. 그건 그쪽의 욕심이고.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제 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요, 아저씨. 아니, 아버님 골리려고 생각해본 거 요만큼도 없습니다. 스쿠알렌, 저도 친구 녀석한테 선물 받은 거라 그런 문제가 있는 약인지 몰랐거든요. 제 때는 잘한답시고 옆동 아저씨랑 똑같이 드린 건데. 다 됐어요. 뭐 좋은 얘기라고 자꾸만 그래. 제 때는 좋은 뜻이었는데 아버님께 오해를 받는 게 속상해서요. 알았고 이제 제 집 떠나들지 하지 마세요. 사람이 경고했어야지 한밤중에. 죄송합니다. 가봐요. 예? 아버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고요. 자식 참 질기네. 이게 강요해서 될 문제요? 강요가 아니라요. 오늘 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남들 앞에 어쩌면 부끄러워서 쉽게 못하는 얘기죠. 시아나 피곤하다. 저녁은 어떻게 했어요? 네. 회사에서 간식 먹었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요. 아니에요. 아버님 불호령 떨어지기 전에 가야죠. 불호령 무슨? 오늘 제가 주책이 없었죠, 좀? 아니요. 들어가세요. 네, 조심해 가세요. 네. 아, 송종 사장 너무 가엽다. 듣는데 눈물 나서 혼났네. 사람 어쩜 그렇게 솔직해. 진짜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 솔직하게 생겼잖니, 남자답게. 아빠도 마음 좀 돌아섰겠지? 네 생각은 어때? 아빠만 받아들이면 할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아빠! 뭐해? 머리 감아.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뇌물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되면서 대형 범죄비리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특히 뇌물의 전달자 역할을 한 인물들의 경우 수사에... 문제가 있네. 그러게. 난 무식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녁은? 먹었어요. 나 한밤중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저 부산지검 파견 근무 내려가요.